봅시다. 저는 작년에 마지막 경기가 안양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첫 번째 경기가 안양 직관이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 두 번째 직관 왔습니다. 오늘은 반갑습니다. FC 안양과 그리고 서울 이랜드 FC의 경기 저희가 보러 왔죠. 과연 어디가 이길까요? 우리에게 실격의 감동을 선사할 자랑스러운 전사 FC 안양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뒷발로 선수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초반의 분위기 어떤가요? 사실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하프라인을 전후로 해서 좀 중원 장악을 좀 하려고 양 팀 다 힘쓰는 모양새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최전방 쪽에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가 조나탄한테 흘러가기까지 그 과정이 되게 좋았는데 안양이 마무리가 좀 아쉬웠거든요. 안양이 네. 조직력이 진짜 좋거든요. 네. 조직력이나 수비 조직력 이런 게 좋은데 마무리가 좀 아쉽더라고. 자, 지금도 방금 전진 패스 끊어내는 장면 되게 좋잖아요. 네. 수비 조직력은 진짜 좋아요. 네. 없어야 되긴 했는데 김민기가 떠나고 박성수가 자리를 차지했는데 아직까지는 안정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이랜드가 왜 이렇게 잘해진 것 같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랜드가 굉장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네. 조직력이나 짜임새, 공격 지역에서의 창의적인 패스나 이런 게 굉장히 돋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최전방에 있는 호난이라는 선수가 피지컬도 굉장히 좋은데 이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도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양 수비진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내내 이랜드가 좀 압도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한 방으로 지금 한양이 득점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공동업체 담당자 FC안양과 서울 이랜드 FC의 전반적인 경기는 1대1로 동점의 상황에서 마쳤습니다. 우리 보라빈 공주님께는 스포츠 마사지 3세트 펄스코스에서 준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후반전은 약간 이랜드의 분위기 같지 않나요? 예, 지금 후반전 이제 67분 흐르고 있는데 이랜드가 굉장히 또 매섭게 몰아치고 있고 안양 선수들이 체력이 다 빠진 느낌이에요. 안양도 잘하긴 하는데 네. 약간 힘이 조금 딸려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느껴지는 것 같고 계속해서 오픈 찬스를 내주고 있거든요. 네. 이랜드한테. 네, 이랜드가 공간이 나니까 더 신이 나서 공격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안 들이고 찬다 안 들이고. 자, 백PD 2023 시즌 첫 직관이었습니다. 네. 네, FC 안양과 서울 이랜드 경기였는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재밌게 봤는데 네. 골이 좀 많이 터졌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골이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정말 다툼을 벌였는데 네. 골은 한 골씩밖에 안 나왔어요. 두 팀 다 가능성을 많이 보였고 어쨌든 두 팀 모두 승격을 목표로 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FC 안양도 올해에도 승격 도전할 것 같긴 하지만 네. 아직 현재 폼으로만 봤을 때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아, 저는 보면서 네. 이 아코스티와 김경중 선수의 이 빈자리가 느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성동 선수도 없었고 또 심지어 네. 그래도 오늘 새롭게 합류한 조성준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맞아요. 아직 합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체력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FC 안양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이 이랜드의 경기력에 좀 놀라긴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랜드가 굉장히 짜임새가 좋던데? 깜짝 놀랐어 진짜로. 진짜 솔직히 저희가 알던 이랜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막 선수 영입도 적절하게 잘한 것 같고 네. 감독이 바뀌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전에 보여줬던 이랜드와는 달라졌다. 예. 하지만 매년 나오는 말이. 자, 이렇게 저희 백PD와 윤케가 함께한 2023 시즌 첫 번째 직관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축구 현장 찾아가면서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치시죠. 포볼티키 맞다! 수카바티 아냐! 수카바, 아, 나 하면 안 돼.